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물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고 동물 기사를 가장 즐겨보는데요. 오늘 참 재미있는 또 반가운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겨레죠. 환경 기사입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발견한 열대 아시아 신종 원숭이가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거인 것 같죠? 야, 너무 예쁘게 생겼다. 눈 보세요, 눈. 야, 띠입 원숭이라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는 세종이다 라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동남아 열대림에 사는 띠입 원숭이는 숲의 은둔자이다. 그러니까 잘 눈에 띄지 않는가 보군요. 해서 검은 털로 뒤덮여 있고 50cm 크기 몸집에다 나무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관찰하기도 어렵고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과일, 씨앗, 어린 잎 등을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민기척을 느끼면 황급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 이 원숭이는 이제 미얀마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쵸?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쭉, 예. 수마트라까지, 그죠? 이렇게 쭉 있나 봅니다. 야, 참. 아주 얇은 띠처럼 돼 있네요, 지형이. 그죠? 어쨌든, 예. 여러 싱가포르 보전재단 과학자 등 국제연구진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다가 이 발견 사실을 보고하면서 배설물에서 DNA 분석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멸종위기 포유류의 종 경계를 분명히 하는데 널리 사용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왜 이런 제안이 나왔냐. 그러니까 이 배설물에서 수집을 나섰는데, 왜냐면 직장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그 상피세포 있죠? 점막세포를 포함하는 배설물이 이렇게 이제 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DNA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분석 결과 100년 넘게 한 종을 알았던 이 원숭이가 새 아종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다, 진짜. 그리고 또 이 가운데 두 종은 당장 멸종을 걱정해야 하는 위급종이라고 하네요. 야, 이 별개의 종이랍니다, 이게. 말레이반도 원숭이와, 그죠? 와, 뭔가 이거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아니면 같은 건가? 자, 그렇고요. 아, 신기하네, 그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근데 어쨌든 연구자들은 띠 원숭이들이 머무는 숲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이들이 떠난 뒤 숲 바닥에 신선한 배설물을 확보를 하고, 거기 상피세포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띠 원숭이의 새 아종이 밝혀졌다고 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반도 남쪽 끝에 서식하는 라플 띠 원숭이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동쪽 리아우주에 사는 아종, 그리고 미얀마 남부에서 타이를 거쳐서 말레이반도에 분포하는 로빈슨 띠입 원숭이가 있다. 로빈슨 띠입 원숭이가 이렇게 있고, 라플 띠입 입 원숭이. 이게, 근데 이거 다 다른 종이라는 거죠. 지금 밝혀진 거. 다 같은 종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배설물에서 얻은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수마트라 아종, 이것과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아종은 올해 이 격리로 인해서, 그쵸? 여기 지금 해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종이 분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좀 그 생각보다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하지만 두 집단의 교잡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아종이 유전자 염기 서열의 5% 이상이 달라서 전혀 다른 종이라고 하네요. 와, 신기하다. 260만 년 전 두 종이 분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배설물 DNA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종을 지금, 그거죠? 지금 동정했다는 거죠. 그죠? 야, 재밌다. 그런데 재미있지만 아주,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근데 문제는요, 그쵸?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싱가포르 말레이반도 아종은 다 합쳐야 3,400마리밖에 없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와, 그쵸? 여기는 지금 3,400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진짜. 말레이반도 쪽 서식지는 기름야자 농장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뭐, 팜유 아닌가요? 팜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식지가 또 계속 이렇게 또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개별종이 된 수마트라 아종, 여기도, 그죠? 여기도, 열대림 벌채 속도가 가장 빨라서, 그죠? 그래서 지금 80% 이상 줄고 있다. 뭐,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진짜. 그래서 적색 목록에서, 그니까 IUCN의 적색 목록에서 멸종 직전인 위급 단계에 해당한다. 그니까 여러분 이거, 동물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결국은 이렇게 가슴 아픈 소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너무나 뭐라 그럴까, 어리석다고 해야 되나. 진짜.
새로운 종이 발견됐다는 이 기쁜 소식을 또 딱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흥분해서 기사를 읽어드리는데 결국은 이 씁쓸한 이 기사. 아,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 저, 그, 인간이 진짜 이 지구상에서 진짜 필요한 존재인가 가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진짜 인간 때문에 멸종하는 생물이 얼마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고 또 얼마나 많을 것입니까? 아,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아, 진짜 동물과의 공존을 지금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나. 저부터 뭐 실천할 방법이 없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생물인 생명체가, 그쵸? 아,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또 이 눈이 좀 서글퍼 보이기도 하네요. 그죠? 아, 저, 어쨌든 보호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저기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